방금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시작했었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의, 이제 사실상 1년여 만에 합의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 대통합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경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실상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노사정이 어제 저녁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합의가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관계없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법안과 2개 지침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핵심 쟁점들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였습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 등 직원을 해고하는 겁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합의문에 분명하게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은 노사 간의 대화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노사정이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은 한국노총이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자 회의가 합의문을 좀 작성을 어제 한 건데 사실 앞서서부터 제가 계속 뭐 사실상 합의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좀 정신적으로 합의문도 발표하고 입법도 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한노총에서도 이 합의문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문 서명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5대 입법 과제를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17일 여당 의원총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며 법안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 한노총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노사정위는 계속 열리게 된다며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 과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실업급여를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기간제법, 출퇴근 제외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들을 전부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노사정 합의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쉬운 해고를 통해서가 아닌 고용 안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위원회의 사실상 합의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정부 정책 내용들 뭐 전반적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플러스 시간에는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구조 대책,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